2016 포항 수산물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6, 17일 양해강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1원에서 열린 2016 포항 수산물 페스티벌은 추운 날씨에도 겨울바다를 벗삼아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려는 시민과 방문객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초대형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행사장은 10여 개의 수산물 판매 부스에서 만들어내는 따끈한 대게찜과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 아기수육, 오징어 돈가스, 각종 건어물 등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겨울에는 과메기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과메기를 많이 드셔서 드시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여러모로 과메기가 겨울철에는 과메기가 좋습니다. 과메기 드시라 포항으로 많이 오세요. 포항수협이 주최하고 경부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관광 문화로 거듭나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16일 개막식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문명호 시의장, 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에 만들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이라는 보물 지역을 가진 우리 동해안 포항 지역 시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존심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긍지를 가지고 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포항에 값비싸고 싱싱하고 우수한 이 수산물을 우리도 많이 즐길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수산물이 전국 시장으로 많이 팔려나가도록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DHA 비타민 E 등이 풍부한 과메기는 노화 예방과 고혈압에 좋은 대표적인 겨울철 별미인 만큼 축제 기간 중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과메기가 싱싱하고 오징어도 맛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수문길을 펼칠 수 있는 시민 노래자랑과 가수 박구윤 등의 공연이 행사에 흥을 더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